자, 두 번째 이슈는 바로 변동성 장세를 이기기 위한 연말의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세 가지 배당주 투자 전략을 알려드릴 텐데요. 자, 연말이 다가올수록 배당주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고 또 투자자분들 어떻게 배당주 골라서 투자해야 할지 고민이실 텐데요. 그 해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뭐 주말 사이에 갑작스럽게 또 추위가 찾아왔는데 네.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옷깃을 여미게 되면 자연스럽게 배당주를 저희는 네. 찾잖아요. 그렇죠. 자, 배당주 투자 올해는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네, 일단 뭐 배당주 뭐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요즘 증시가 좀 출렁거리고 있기 때문에 네. 좀 덜 하시는 걸 측면은 있긴 하지만 일단 가을, 겨울 뭐 배당주 시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일단 배당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조금 그 가격 변동폭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네. 상대적으로 성장주에 비해서 적은 변동폭을 좀 기록을 했다라는 게 이제 강점 아닌가 싶습니다. 최근에 주가 수준이 조금 불안한 그런 네. 시절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변동성이 조금 적은 배당주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고배당주 같은 경우를 이제 보니까 코스피 같은 경우에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2주 동안 한 6.9% 7%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이에 비해서 이제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에 이제 편입돼 있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평균 2.27%를 하락세를 보였고요. 네. 그다음에 KRX 고배당 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2.58%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그만큼 최근에 어떻게 보면 고배당주가 성장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가 변동성이 적다라는 거고요.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일 때 아마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네, 좋습니다. 배당주들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요즘 좀 안정적인 주가 흐름,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외국인들도 배당 투자를 미리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뭐 어차피 지금 최근 같은 이제 증시가 좀 불안하다라고 하게 되면 고배당을 할 수 있는 종목 쪽으로 이제 선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네. 외국인 최근에 이제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고배당주가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. 네. 대표적으로 이제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 이제 최근 좀 편입이 많아졌는데요. 뭐 KB금융이나 신한금융, 그다음에 우리금융 이런 종목을 중심으로 매수를 했고요. 그다음에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뭐 매수세가 뭐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다음에 SOE, 그다음에 LG생활건강 쪽으로도 이제 매수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. 네. 최근 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목 쪽으로는 뭐 일단 뭐 수급 측면에서 보면 조금 이제 개선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점도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말씀해주신 뭐 외국인들이 많이 산 종목 중에 뭐 SOE이라든지 아니면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해주신 이 에너지 이슈와도 또 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겹겹이 뭐 외국인들도 담고 있는 것으로 좀 보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연말 배당주 아무래도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 이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은 작년 연말에는 사실 배당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잖아요. 네, 시장이 그렇죠. 워낙 좋았으니까 뭐 배당을 받아 네. 수익이 더 나는데 그렇게 생각하셨겠지만 올해는 아마 다르실 겁니다. 배당 투자 어떤 종목들을 좀 살펴봐야 될까요? 네, 일단 뭐 배당 투자의 가장 기본인 게 이제 재무적 안정성하고 그렇죠? 이제 배당을 네. 얼마나 많이 내줄 것이냐라는 부분을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렇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좀 높은 그런 종목을 뭐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네. 좀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 관련주들이 비교적 배당 성향이 높은 그쵸. 그런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이외에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보실 게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졌다라고 발표된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. KTNG, 그다음에 뭐 효성 이런 종목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트론이나 LX 세미콘, 대원광업, 동국산업 이런 종목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과거에 이제 배당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. 뭐 배당 성향이라는 게 쉽게 안 바뀌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 중심으로 아마 매수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배당 성향이 좋은 그리고 계속해서 배당을 해왔던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실적적으로 봐도 안정적인 그런 기업들을 지금 연말에 워낙 또 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으니까 안정적으로 배당 수익 얻으실 수 있는 전략을 함께 세워드렸습니다. 말씀드린 종목들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보시고 잘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임순재 대표와 함께 두 가지 이슈 확인을 해봤습니다. 국제유가의 흐름 그리고 마지막 배당주까지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